예, 안녕하세요. 이번 사인은 스콜피오예요. 전갈자리. 전갈자리 양력 생일은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가 전갈자리에 들어가요. 전갈자리는 내년에 내가 원하는 대로 23년도를 내가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년 초에는 좀 힘든 일도 있겠지만 잠깐 동안이에요. 아주 잠깐 동안 힘든 일이 있고 나머지 한 해는 내가 몰딩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굉장히 내손 안에서 한 해가 놀아줄 거예요. 고맙게도. 모든 면에서 나의 뜻대로 운이 흘러간다 이 소리예요. 노력만 쏟아 더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노력을 쏟으면 쏟을수록 결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면 결과가 굉장히 좋고, 노력을 조금 하면 결과가 나쁘진 않지만 조금 작겠죠. 역경은 있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뜨리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 한 해가 돼요. 교육적으로 보면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교육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리고 나머지 아홉 달에 비하면은 조금 나빠요, 사실은. 뭐, 왜냐면 나머지 아홉 달은 더 좋아요. 4월달,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조금 좋아요.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괜찮다 하는 정도예요. 그렇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쏟으면 결과를 바꿀 수가 있어요, 좋게. 특히 higher education을 추구하는 분들, 박사학위, 석사학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힘든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쏟으면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오는 한 해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시험을 보고자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돼요. 점수도 잘 나오고 또 성공을 위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게 돼요. 전갈자리는 2023년도에 결혼한 사람들을 보자면은 오해나 역경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한동안 쭉 있었다면, 그런 문제 때문에 고생을 했다면 그 문제들이 다 녹아내리고 해결이 되는 한 해가 돼요. 화성이 다섯 번째 집에 내 애정운세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해결을 한다든지, 또 이게 부정적으로 하면 그 대신에 조금 분쟁으로 가는 수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운세가 올라가는 운세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우는 드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신년 초가 좋아요. 교육적으로는 좋지 않았지만 결혼 쪽으로는 아주 좋아요. 내 배우자와 의견이 맞지 않거나 충돌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지만, 토성이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작은 것들로 싸우는 거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서로 믿고 서로에게 믿음을 심어준다면 이런 작은 것들은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2023년도에.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정말 좋은 한 해가 돼요. 파이낸스를 보자면 조금 믹스드 리졸트예요. 특히 초반에는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쓸데없는 낭비를 막으면 그 비용 지출되는 게
줄어들겠죠. 하지만 어떤 때는 할수 없이 써야 되는 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나가게 될 거예요. 수성이 네 번째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서서히 조금 나아지기 시작을 해요. 4월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 인해서 돈을 버는 일이 생기는 계기가 돼요. 내년은 어떤 사인이건 상관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난 3년보다는 조금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성들이, 무거운 행성들이 사라지고 이제 바람에 뮤러블 사인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들어오지 않고 막혀 있었다면 아마 이때는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빌려줬던 돈이 있다면 돈을 받게 되는 그런 운세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내 배우자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일도 생기고 이러는 한 해예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23년도가 굉장히 황금 같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정갈짜리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노력을 쏟았던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해외로 무역을 할수 있다든지, 해외로 확장을 할수 있다든지 하는 기회가 생기게 돼요. 그 기회를 잡게 되면 커다란 성공을 이룰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내년에.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또 착착 알아서 들어와줘요. 다만 내가 한 공적을 다른 사람이 뺏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커리어, 내 직장 쪽으로 보자면 아주 좋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아요. 큰 변화는 없지만 작은 변화들이 있는데, 특히 좀 멀티내셔널 컴퍼니스, 그러니까는 큰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성공이 더 빠를 거예요. 작은 데서 일하는 사람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심해서 내년은 직장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굉장히 일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한 해예요. 노력을 하면 또 성공이 따라와 줘요, 그만큼. 노력을 해도 안될 때가 있는데 노력을 하면 성공이 따라와요. 정부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작은 문제. 그리고 애정운세를 보자면 애정이 이렇게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 애인으로 변한다든지 그런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런데 초에는, 신년 초에는 조금 조심을 해서 나아가야 돼요. 애정운 쪽으로는. 애인과 말싸움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게 헤어진다든지 하는 데까지로는 가지 않아요. 나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랑이 더 자라고, 사랑이 싹트고, 운세로 아주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신년 초만 조금 지나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애정운으로 굉장히 좋아요.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은 이때 진실된 사랑이 찾아오게 돼요. 대인관계를 스콜피오를 보자면 역시 대인관계 쪽으로도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썩 아주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신년 초에는 그래요. 가족들과의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고 또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네 번째 집에 자리하기 때문에 약간의 안정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지만 4월 달부터는 이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을 해요. 가족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특히 엄마 쪽으로 좋은 도움을 많이 받게 돼요. 스콜피오들은. 그리고 가족들 간의 화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생겨요, 내년에. 건강적으로 보면 역시 믹스드예요. 믹스드 리졸츠. 이거는 어떤 쪽으로는 건강이 조금 나쁘고 어떤 쪽으로는 건강이 좀 괜찮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토성과 목성의 위치가 그렇게 돼요. 오래된 아주 심각한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내년은. 주피러 때문에. 그런데, 죄송합니다. 토성 때문에. 그런데, 주피러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병이 커진다든지. 특히 위장 쪽으로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 네 번째 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안 쪽으로 보면 엄마의 건강을 잘 살펴야 되는 한 해예요. 엄마 건강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 말에 들어가면은 어떤 사고를 좀 조심해야 돼요. 사고나 사건,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좋은 시간인 건 맞지만 소소한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한 해이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하면 내년 역시 아주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스콜피오 리딩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